안녕하세요, 유락입니다. 지금 소개할 악기는 유로스펙터 4LX 모델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좀 연식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루버스트, 블루블랙 혹은 블루버스트, 블루버스트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보시면 멋있는 플레임 메이플이 들어가 있고, 옛날 모델이에요. 새들 나사가 없는 오리지널 타입의 브릿지고요. 그리고 지판은 로즈우드. 그리고 쉘러 스트랩 락이 사용된 거 봐서는 되게 옛날 모델이죠. 보시면 헤드머신도 지금 고도가 아니고 이제 쉘러로 되어 있고요. 시리얼이 지금 1842번. 그래서 요거는 아마 검색해 보시면, 흔히 말해서 제가 이제 4LX라고 말씀드렸는데 CRFM이라 그래서 이제 체코 유로스펙터인데도 통메이플로 사용됐던 시절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단단한 소리가 나고,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이제 잘 키운 뭐 유로스펙터 뭐 니제 안 부럽다라는 말을 유행시킨 장본인이 요 녀석, 예, 요 시대 때 악기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훌륭하게 잘 나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가격도 아주 잘 나왔고요. 악기 상태도 뭐 무엇보다 넥이 너무 튼튼하고요. 악기 상태도 뭐 긴 세월에 비해서 큰 데미지 없이, 이건 이제 손자국이고요, 큰 데미지 없이 잘 보관이 된 악기예요. 뭐 큰 데미지라고 하면 요 정도? 근데 요거는 그냥 뭐 애교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도 헤드머신보다는 이 쉘러 헤드머신을 되게 사랑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좋아하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PJ 조합의 스펙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전설적인 디자인의 전설적인 조합이죠. 간혹가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왜 스펙터는 픽업, 프리시전 픽업이 왜 리버스예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팬더 같은 경우는 이 픽업이 여기 올라가 있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근데 얘는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4번 줄을 좀 더 이렇게 브릿지 쪽으로 밀어서, 4번 줄 픽업을 브릿지 쪽으로 밀어서 4번 줄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고, 1, 2번 줄 픽업을 브릿지 쪽, 넥 쪽으로 올려서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랩을 하거나 핑거링을 했을 때 좀 더 이렇게 너무 딱딱한 소리가 아니고 부드러운 소리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픽업 조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제가 이제 매장에 오시는 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뭐 전형적인 2볼륨 2톤이에요. 아무것도 안 올린, 그냥 볼륨 두 개만 올린 소리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런 뭐 간단한 플레이서부터 약간 좀 이렇게 좀 올려주면 가격이 되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유로스펙터의 사운드가 궁금하시고 한번 뭐 합주 때 한번 사용해 보시고 라이브 때도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얘도 판매 전까지는 매장에 오시면 언제든지 테스트가 가능하니까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놀러 오세요. 그러면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